Hi guys, welcome to my channel. 가쭈아 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day 68, right? 68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70일차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 그쵸. 이제 70일차가 눈앞에 있고 100일은 이제 금방이겠죠. 그쵸? 여러분 지금까지 꾸준히 자신에 대해서 조금 정말 칭찬을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꾸준히 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학원을 여러분 좀 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이렇게 100명 뭐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갈수록 이제 점점 이제 인원이 좀 줄죠. 그렇죠? 저도 이제 줄게 하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마인드 트레이닝도 배우고 마인드 코칭 이런 것도 다 자격증도 따고 약간 배우고 약간 이런 이유가 어떻게 하면 포기하는 사람을 줄게 할까? 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제가 뭘 해도 그래도 한 명 정도는 10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나가 떨어지곤 해요. 그쵸? 모든 사람들이 다 목표를 이룰 순 없는 거죠. 잔인하게도. 그쵸? 모든 사람이 다 목표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갑자기 잘 듣고 있다가도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막 자기만의 생각에 휩싸여져 있는 거죠. 안 될 것 같아. 안 돼.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야. 나는 못 해. 이런 동굴에서 보통 이제 훅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몇 번씩 이렇게 똑똑 두드립니다. 하셔야죠. 이제 해야죠. 이제 하실 수 있어요. 합시다. 이렇게 해서 몇 번 두드렸을 때 이제 나오시는 분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손을 내미죠. 그런데 아무리 제가 몇 번 두드려도 귀 닫고 그냥 눈 감고 안 들어 이래버리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저도 그 동굴에서 구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만의 어둠의 동굴로 들어가지 않으시면 돼요. 목표를 이룰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의 어둠의 동굴로 들어가지 말자. 생각을 많이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그래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동굴로 들어갔어. 그랬을 때 누가 손을 잡아주면 손을 잡고 나올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신 거죠. 자, 여러분은 지금 70일차까지 이미 진행을 하셨다면 70일까지는 아니고 그쵸? 뭐 이틀 남았다고 안 하실 건 아니죠?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해왔다라는 건 여러분은 스스로도 참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해줄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일단 영상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가능한 한 여러분에게 많은 테드 영상 중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가져오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자, 오늘 영상은 역시 직장에서 아님 혹은 내가 직장뿐만 아니라 성공을 하고 싶은 사람, 성공을 하고 싶다면 어떤 덕목,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말을 해주십니다. 일단 먼저 듣고 오실게요. Who do you want to be? It's a simple question. And whether you know it or not, you're answering it every day through your actions. 자, 여러분 성공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라고 여기 답이 안 나오죠? 안타깝게도, 그쵸? 네,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맨 처음에 연설의 도입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문장이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다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자, 요거의 연설을 하신 분은 크리스틴 포라스. 발음이 되게 포레스가 아니라 포라스. 약간 되게 어려운 이름이에요. 자, 이분이 리더십 연구원이라고 해요. 리더십 연구원. 그래서 리더의 자격,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하시냐면 civility라고 얘기하십니다. civility. 반대말은 incivility라고 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civility라고 하면은 정중함이란 뜻이에요. 정중함. 정중함. 그러면 incivility. in이 들어가면 반대가 되겠죠? incivility 하면은 무례함이란 뜻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의 성공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누군가와 이제 interaction을 할 때 대부분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하는지를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정중하게 대하는지,
정말 내가 나보다 좀 직급이 낮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과연 내가 정중하게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례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당연히 성공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정중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얘기를 하겠죠. 이렇게 정중한 사람이 세상에 많으면 세상은 참 살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정중하게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서로서로 존중하면서 그런 패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성공도 한대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일단 문장을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은요. Whether you know it or not. Whether you know it or not. 이라고 합니다. Whether A or B 라고 학창시절에 배우셨던 거죠. 그쵸? A든지 B든지. 그쵸? A든 B든. 그쵸? 그래서 whether you know it or not. 네가 그걸 알든 모르든 그런 뜻입니다. 네가 그거를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weather 요거 발음을 잘 보셔야 돼요. 날씨 영어로 뭐죠? 날씨? weather. 응?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얘도 weather. 얘도 weather. 그래서 근데 철자는 다르죠? weather, weather 똑같아서 그럼 헷갈리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물론 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weather는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날씨의 weather은 뭐죠? 명사죠. 그러니까 접속사인 여기서 weather은 기능어고요. 그 다음에 날씨의 weather은 당연히 내용어입니다. 이 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인 weather는 보통은 weather 이렇게 안 하고요.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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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ther 요 정도밖에 소리를 내주지 않죠. weather, weather, weather 그쵸? 그에 비해서 날씨는 정확하게 발음해주죠.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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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ather 이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발음은 똑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weather, weather, weather 요 정도밖에 발음이 안 나요. Whether you, whether you, whether you, whether you, 그쵸? Whether you know it, whether you know it. 자, know it 하고 들어가죠. Whether you know it, whether you know it or not, whether you know it or not. 가장 크게 힘이 들어가는 게 know에 던져져요. Whether you know it, whether you know it or not, 그쵸? Whether you know it or not. 네가 그거를 알든지 모르든지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Whether you know it or not. Whether you know it or not. 네가 그걸 알든지 모르든지 네가 그걸 인지하든 안 인지하든 그 정도의 뜻이 되겠죠? 자, 전체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Who? H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 W는 무음입니다. Who? Who do you? Who do you?가 아니라 Who? 하고 나가고 들어가는 소리의 do you예요. 그래서 Who do you? Who do you? Who do you want to be? Who do you want to be? 이게 아니라 Who do you wanna be? Who do you wanna be? 이렇게 소리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Who do you? Who do you? Who do you? 그 다음에 want to 요거 어떻게 많이 묶죠? W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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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na 이렇게 많이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Who do you wanna be? Who do you wanna be? Who do you wanna be?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연설이에요. 연설은 원래는 Who do you wanna be? 이렇게 한 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약간 어떻게 했냐면 떨어서 얘기했어요. 떨어뜨려서. 왜요? 울림을 주려고. 연설인지라. 그래서 여기에 연설자는 어떻게 했냐면요. Who do you wanna be? Who do you wanna be? Who do you wanna be? 이렇게 해서 뭔가 더 울림이 있죠. 그죠? Who do you wanna be?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도 연설할 때 이렇게 하겠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시겠어요? 이게 훨씬 더 울림이 있잖아요. 그죠? Who do you wanna be? 그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Who do you wanna be?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자, 그거에 대한 질문의 답은 it's a 아니고 it's 그 다음에 셋다가 나가죠. sim 나가고 bull에 올라오고 p는 된 소리가 나온다. p에 강세가 없으면 된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simple, simple, simple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 소리입니다. 자, 음소단이 q u예요. 음소단이 q u는요 항상 쿠로 시작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멋있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question 아니라요. 쿠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question. question. quiz, qu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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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question이라고 하셔야 돼요. question. 그러면 simple이 힘줄까? question이 힘줄까? 여러분 마음이죠? It's a simple question. It's a simple question 하셔도 되고요. It's a simple question. It's a simple question 하셔도 되는 거죠. It's a simple question. 여기선 sim의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It's a simple question. It's a simple question. 되게 간단한 대답입니다. 라고 했어요. Who do you want to be? It's a simple question. 아, 대답이 아니라 간단한 질문이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참 간단한 질문이죠. 그죠? 그러면서 역시 힘들어가지 않죠? And whether you, and whether you, and whether you, 그죠? And whether you know it, and whether you know it, da-da-da data, da-da-da data, 그죠? And whether you know it, and whether you know it, and whether you know it or not, know it or not, know it or not, know it or not.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know잖아요. 여기서 W는 모음이에요. 모음 처리가 들어갑니다. OW는 우리 음소 단위 OW는요. OU 발음이에요. 그래서 OU 발음입니다. OU. 그래서 얘는 OU 다음에 E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no 그냥 바로 연결되어서 know it. know it. know it.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Whether you know it or not. Whether you know it or not. Whether you know it or not. 네가 그거를 알든 모르든 간에 그런 뜻이죠. Whether you know it or not. 네가 그걸 알든 모르든 간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Who do you want to be? It's a simple question. And whether you know it or not. 네가 그걸 알든 모르든 간에 you are, you're. 힘들어가지 않죠? 그 다음에 이때 N은요 되게 큰 아예요. 입 크게 벌리셔야 돼요. 애플의 N입니다. 그래서 하하게 벌리시고 힘들어갑니다. Answering이 아니에요. Answering이 아니라 answering, answering. 게다가 뒤에 n 소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비음 소리가 나오시면 더 멋있죠. 그래서 answering, 이것보다 answering, answering 이런 느낌이죠. And you're answering it, and you're answering it. 이까지 바로 연결돼요. And you're answering it, and you're answering it, and then you're answering it. 여기까지가 한 음이 단위라고 할 수 있겠죠. And you're answering it, you're answering it. 너는 그것을 대답을 하죠. Every day. 에 힘들어가요. Everyday 하지 않아요. 에 항상 제가 길게 뺀다 그랬어요. Every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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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You are answering it everyday. You are answering it everyday. 이렇게 끊어도 돼요. You are answering it everyday. You are answering it everyday. You are answering it everyday. 넌 항상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어. 자, where? 뭘 통해서? Through가 나왔죠? TH, through. through 그런데 기능어네 그럼 어떻게 하죠?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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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through your through your through your through your 그다음에 이때 action도 큰 압니다. 그래서 through your action through your action 드르다 드르다 유리듬이에요. through your action through your action through your action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조금 길죠? you're answering it every day through your action 뭐만 귀에 들려주면 돼요? answering every day action 요 세 개만 들어도 대충 해석이 가능한 거죠. 효율 영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해 볼까요? And you're answering it every day through your action. 너는 너의 행동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것을 대답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응? 뭐라고 대답을 하지?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항상 대답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정중하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리하게 대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in interaction with other people. Interaction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interaction에 있어서 항상 먼저 해야 될 거는 think. 생각하래요. 뭐에 대해서? Who do you want to be?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에 대한 질문을 항상 본인에게 하시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중하게 말하는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내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성공은 결정된다 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자, 전체 문장 일단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씩 가볼게요. Who do you wanna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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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It's a simple
question. It's a simple question. It's a simple question. It's a simple question. And whether you know it or not. And whether you know it or not. And whether you know it or not. Whether you know it or not. You are answering it every day through your action. You are answering it every day through your action. You are answering it every day through your action. You are answering it every day through your action. 여기까지. 자, 어떠세요? 좀 입에 착착 달라붙죠? 오늘 내용은 여기 연설하신 분의 소리가 굉장히 명료한 편이고요. 이런 걸로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연습을 하시고 많이 따라하시고 한영까지 하셔서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이런 성공의 마인드 같은 거 이렇게 배울 수 있을 때 확 배우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과의 어떤 인터랙션이 있으실 때 항상 생각을 하세요. Who do you wanna be?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자, 오늘도 우리는 incivility를 하는 그런 무례함이 있는 사람보다 civility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한번 여러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아니면 친구, 가족 등등 모든 어떤 아니면 온라인 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익명을 이용해서 나의 incivility를 보여주면 어쨌든 나는 그걸 알죠. 본인은 그런 사람이 됐는지 아니면 익명이 내에서도 나는 정중한 사람이 됐는지 그게 이제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자신이 결정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일단 전체 영상 세 번씩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영까지 마무리 전월까지 꼭 whether A or B로 쓸 수 있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Who do you want to be? It's a simple question. And whether you know it or not, you're answering it every day through your actions. Who do you want to be? It's a simple question, and whether you know it or not, you're answering it every day through your actions. Who do you want to be? It's a simple question, and whether you know it or not, you're answering it every day through your actions.